제가 소변 검사 그거 냈잖아요. 네. 그걸로 장 검사하는 거예요? 네네. 아. 그 검사가 뭐냐면은, 네.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네.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인데, 아. 요 검사 중에 그런 이제 검사들 결과를 볼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유기산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다 유기산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다 유기산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이런 게 네. 다 살아 있었잖아요. 네. 채소,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먹고 나서 네. 네. 대사라는 거는 우리가 먹은 게 에너지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대사라고 해요. 네. 그게 균형 맞게 잘 돼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아. 먹은 음식이 내몸 안에 흡수가 돼야지 이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데 직접 쓰여지겠죠? 네. 근데 그게 흡수 자체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대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소화인데, 소화는 우리가 뭐 위산을 만들어내고 췌장 소화효소제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균이 그걸 더 잘게 분해를 해주고 우리한테 네. 더 이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나쁜 균들이 있으면 그게 처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균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나, 내장 안에 얼마나 있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 에너지를 아.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보는 중에 그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된 건데, 이게 20, 첫 소변을 내서 하는 검사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균들이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이라고 하면 뭐 대변, 소변, 땀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균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소변으로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도 우리 몸에 거쳐서 해롭지 않은 걸로 바뀌는 것들도 있고, 다 바뀌어서 사실은 뭐 밖으로 나오긴 하지만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지금 검사를 한 건데, 요런 검사들은 균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H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H 이런 것들은 이제 많다 이런 뜻이죠. High. 근데 나쁜 균도 적정량은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아, 나쁜 균도 있어야 돼요. 그럼요. 우리 몸에 좋은 균, 나쁜 균, 중간 균이 있잖아요. 네. 나쁜 균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너무 많으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뭐 맨날 뉴스 보면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그게 네. 너무 많으면 이제 굉장히 혼란에 빠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많으면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그럼 제 경우에는 되는 너무 많은 건 거네요. 많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검사한 여러 항목들 중에. 네. 근데 이런 장균총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나쁜 균, 좋은 균의 비율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보다 훨씬 더 문제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검사했을 때그 좋은 균이 많이 있는 사람도 꽤 있나요? 그렇죠. 아니, 나쁜 균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없는 엄청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제 경우에는 나쁜 균이 더 많은 경우에 속한 거죠? 나쁜 균이 여러 종류별로 다 있는데, 균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해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유해균 중에서도 좀 독한 균들이 있어요. 그 아. 독한 균들은 우리 증상을 좀 심하게 일으키거나 아니면 공기가 전혀 없는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뭐 유해한 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의 몸을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균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곰팡이도 장에서 살수 있거든요. 아, 그런 모든 게 이걸로 다 나오는 거예요? 유기단 기능 검사? 장 안에 있는 네. 나쁜 균을 다 검사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럼 뭐 중은 대충 알수 있는 거예요? 대충은 알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장 분위기가 어떻겠다 이런 거. 그럼 이런 경우, 이렇게 유해균이 많은 경우에는 유산균을 많이 먹어봤지 효과가 별로 없겠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균이 이제 많으면은 장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지나친 사람들은 유산균만 먹어가지고는 해결이 잘안 되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 청소를 한 다음에 그렇죠. 다시 좋은 균을 씹는 그래서 이제 걸로. 뭐 저는 그런 과정을 장 소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뭐 균죽이고 뭐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니까 장 네. 소독. 장 소독에
이제 지표가 되는 검사 중에 하나예요. 네.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가.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비타민, 영양제 뭐 어떤 것들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뭐 코큐텐 먹어야 되네, 뭐 알파 리포를 먹어야 되네, 뭐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되네, 뭐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네, 뭐 이런 것들 다 검사들이 다 되는데 그 중에 이런 검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를 하면 제가 몸에 부족한 영양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장의 균이 얼마나 나쁜지 좋은지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복용을 이거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제 장이 장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여자는 여자 몸무게 뭐 나이는 절대 안 물어본다는데. 장은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장 괜찮아요. 그 장에 보면은 이렇게 뭐 별로 좋지 않은 이게 뭐 대사산물들이 좀 나오는데요. 소변으로 네. 통해서 나오는데 DHPP랑 HPHPA는 좀 나쁜 균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네. 네, 좀 약간 뭐 독종균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 나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장이 좀 좋지 않은 상태일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변비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 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네. 어떤 분들은 뭐 설사가 있을 수 네. 있겠고. 그리고 뭐 일반 잡균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문제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이런 독성 물질들이 내 몸을 통과를 해서 소변으로 나오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나온다는 것은 내 장 안에도 곰팡이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물론 질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점막이라는 곳에서 다 이제 사는 것들이 흡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이게 장 누수하고 상관이 장 누수가 상관이 있죠. 장 균형 불균형이 이제 되면 네. 장 세포 손상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장 세포 손상이 많은 상태를 장 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 누수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예측을 해보는 가능성이 있지만 뭐 장 누수 있다 이렇게 100% 얘기는 못해요. 이 검사상으로는. 그렇지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이제 곰팡이는 독종 중에 독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탄수화물 줄이면 그 유해균이 잘 안 자란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이 상태에서는 일단 줄이고 다 세척을 한 다음에 새로운 유산균을 먹으면서 그러면 식이요법을 바르게 하면 다시 장내 건강한 그렇죠.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네. 엄청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근데 네. 또 장 세척을 하고 예전 식사대로 마음대로 막 먹고 이러면 또 나빠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장 검사, 나 장 치료를 받았어 라고 한번 나,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좋게 유지가 되려면 바른 식사를 그렇죠. 하면 되는 건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거의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은가요? 기능약 검사는 네. 그렇게 뭐 건강검진 하듯이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증상이 안 좋은데 네. 여러 가지 검사상으로 상을 통해서 뭐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할 때 그럴 때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지금은 치료를 받아서 좋아졌는데 네. 다시 비슷한 상황으로 됐을 때 그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제 치료약을 복용하고 나서 좋아졌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증상으로 나타나죠. 내가 지금 변비 있어요 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매일 화장실을 가요. 아. 갔는데 굉장히 편하게 변을 봐요. 뭐 이런 증상들, 좋아진 증상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위검사, 헬리코박터 때는 그 균이 제거됐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 반면에 이걸 이제 증상만을 가지고 다시 검사 안 해도 네. 할 수 있는 거군요. 이런 검사도 일단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비용도 좀 드는데다가 그러니까, 뭐 이 검사가 100% 뭐 정확하게 네. 딱 있으면 있다, 뭐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좋아졌다고 하면은 굳이 검사를 해볼 필요는 또 없어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저기 당연히 항생제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기능의학 병원이라고 하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이유, 꼭 필요한 이유. 네. 이제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인간의 수명을 확실하게 늘려주는 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항생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생제는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리를 할 때 손가락을 다친다 해가지고 칼을 안 쓰고 요리할 수는 없잖아요.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항생제를 쓰기는 쓰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장기간 복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단기간으로 어떻게든 이제 좋은 효과를 빨리 보려면 항생제를 쓰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네. 또 항생제 중에서도 부작용이 가장 적은 거, 또 항생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전신으로 다 문제가 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네. 내가 고치고 싶은 부위는 요기 염증인데 온몸에 약이 다 퍼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쓰는 항생제들은 흡수되지 않는 항생제고 장 안에서만 나쁜 균한테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항생제예요. 약도 많이 발달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발전을 했어요. 뭐 옛날에 그냥 어디서 뭐 주사 듣던 뭐 그런 뭐 항생제가 나빠요. 뭐 이런 거는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꼭 필요할 때는 항생제로 사용하시고 요즘 항생제 많이 좋아졌다. 아,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어요, 선생님. 그럼 저도 장이 이뻐지는 여자로 좀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유기산 검사에서 지금 장이 안 좋다고 나온 거죠? 네. 그럼 3, 4주를 약 먹었는데요? 그 뭐야 초유는 네. 구해서 먹을 수 있죠? 네. 초유 꼭 먹어야 돼요? 네. 네. 분말로 된 거요? 분말로. 네. 네. 그 다음에 파우더는 같이 드릴게요. 네. 미강. 아 진짜 예. 네. 방금 살려고 했어요. 약 네. 드시고. 약 먹고 보충제는 스톱하고. 네. 그럼 수요일 날 공복 검사하시고. 네. 장에 균이 많은 사람은 많지요? 네, 말 많아. 네. 말 많아. 우리 어머니 없었어요? 어머니 혼 사람 중에는 많고. 네. 대부분 장이 건강하면 병을 잘 안 얹어. 네, 알겠습니다. 네, 장치료를 잘 하시죠.